안녕하세요. 책방 공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연휴 시작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는 모닝페이지 쓰는 라이브를 하지 않을 건데요. 이제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지 않고 다시 달력에 까만 날짜로 나오는 날부터 모닝페이지 쓰는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닝페이지를 계속 쓰기는 할 거고요. 이제 다만 라이브로 하지 않는다는 것만 이제 알려드릴게요. 저는 7시 정도까지 모닝페이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도 자신만의 모닝 루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7시가 되기 전에 그 노트북에 이렇게 시간을 크게 보이게 플립 클락이라고 해서 띄워놓고 하는데요. 어떻게 막 쓰다가 보면은 벌써 54분, 55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닝페이지에서 좀 썼던 내용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 캘린더 작성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썼는데 그 이유가 제가 6시 20분에 시작하지만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 5시 20분에 하던 습관이 있어서 아직 5시 정도 되면 눈이 떠지고 4시 반 돼도 눈이 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눈을 감고 제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누워 있어도 한 30분, 40분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도 조금 일찍 일어났죠. 5시 한 17분쯤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모닝페이지를 이제 라이브로 하니까 그걸 쓰기 전에 뭘좀 할까 하다가 제가 그동안 이제 좀 하지 못했던 계획짜기. 왜냐하면 이 시간도 바뀌었고 캘린더를 다시 좀 재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걸 조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수정이 된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 모닝페이지를 쓴다고 하면 6시 20분부터 7시까지 모닝페이지 쓰기 이렇게 해놓고 7시에 아침 먹기 그리고 7시 30분에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편집해서 업로드 하기 그리고 8시에는 어제 기록과 오늘 할 일을 쓰기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시간대별로 해서 다 나눠서 이렇게 캘린더에 작성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바꾸어서 다시 작성한 거는 한 시간대에 그거를 같이 넣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고 아이패드를 쓰는데 아이폰에 있는 캘린더에 이제 보이는 것도 보기 방식도 한 시간대에 세 개 정도가 보기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계획이라는 게 내가 이것을 막이 시간에 꼭 지키고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이걸 잊지 않고 하려고 이거를 적어놓는 건데, 본질적인 거는 내가 이걸 잘 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나는 이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이 시간대에 꼭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유동적으로 잘 해내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거를 워낙에 좋아하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휴대폰이나 뭐 웹상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하고, 실물로 막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것들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변동이 있거나 이랬을 때 빨리빨리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약속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들이 굉장히 이제 유동적인 경우가 저의 삶에서는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한 시간대에 그냥 다 같이 넣어놓고 그거를 그 상황에 맞게 그날의 어떤 나의 이제 그런 스케줄에 맞게 좀 변동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시간대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아까처럼 7시대를 얘기한다고 하면 아침 먹기,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 편집하기, 그 다음에 어제 기록, 오늘 할 일, 계획을 세우는 이세 가지를 한 시간대에 그냥 같이 넣어놓고 유동적으로 제가 뭐 밥을 먼저 먹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걸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제의 기록, 오늘의 할 일을 먼저 하고 한 10분이나 20분 뒤에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조금 해봐야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제가 계획을 이제 짜기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MBTI로 보면 사실 그렇게 세세하게 계획을 짜는 그런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계획을 짜놓고 붙박이로 해놓고 다시는 건드리지 않는 걸 좋아해요. 저희 책방도 마찬가지인데 책방에 어떠한 그 가구 배치라던가 이런 물건 제자리에 놓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딱 세팅을 해놓고 건드리지 않는 거를 사실은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간혹 계절로 바뀔 때도 있고,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동선이 막 꼬이거나 하면 다시 재배치를 하기도 하는데, 원래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로 딱 해놓고 건드리지 않는 걸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게으른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맞는 거죠. 예전에는 그거를 되게 거부했었지만 지금은 아, 그래. 나는 계획 짜는 걸 좋아하지만 매번 계획 짜는 것보다는 붙박이로 하나를 고정적으로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좀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만의 그 계획 짜기가 있을 건데요. 이게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자신한테 맞는 걸로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지만 결국은 내가 실천해보고 이게 맞아야지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갖게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제 저를 알아가고 있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보다 젊으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일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것을 좀 알아가고 찾아가는 거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알려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저는 결혼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사춘기 지나고 이러면서 시작된 거라서 그걸 조금 젊었을 때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젊었을 때 그게 학창 시절이든 아니면 뭐 20대든 그때 더 빨리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를 좀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밖으로만 향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나를 먼저 좀 알고 세상을 알아가는 것도 조화롭게
그렇게 좀 분배를 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금요일입니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될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이동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석 때 계속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나면 이제 가을로 우리가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6시 20분에 모닝페이지 쓰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